자, 이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트리는 1대N 또는 N대N 관계의 구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.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1대N 구조고요. 자식 노드 입장에서 볼 때는 1대1 구조입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1대N 구조고 자식 입장에서는 1대1 구조입니다. 정점과 선분으로 구성되고 트리는 사이클이 없습니다. 순회되지 않죠. 가족의 계보도나 회사의 조직 구조도 이런 거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거고요. 뭐 이진 트리, 에이브엘 트리, 레드, 블랙 트리, 비 트리, 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. 트리는 그 용어가 조금 여러분 낯설 수가 있어요. 근노드는 루트 노드를 말합니다. 이게 뿌리 근자거든요. 단노드는 최하위 노드.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어요. 사이 간자인 간노드는 근노드와 단노드 사이의 노드들을 간노드라고 합니다. 부모, 자식, 뭐 이런 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형제는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고요. 별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? 차수는 노드의 가짓수, 즉 자식 노드의 수를 차수라고 그러고요. 레벨은 근노드, 즉 루트 레벨은 루트 노드는 1레벨. 그 다음에 노드 내려올수록 이게 1레벨이죠. 2레벨, 3레벨, 4레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높이는 트리의 총 깊이를 말하고요. 겉노드와 단노드 간의 깊이를 말하고 숲은 다수개의 트리 집합을 숲이라고 합니다. 이런 트리가 여러 개 모이면 숲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화면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? 네. 그래서 이 트리는 이 용어를 잘 알아야지만 트리 구조와 관계된 의사소통을 할때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